아, 네, 안녕하세요. 래플감투입니다. 오늘 제 앞에 지금 있는 제품이, 데스타키입니다. 데스타키고, 정확한 명칭이, 데스타키 FF2 TF.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250이에요. 제가 원래 255를 신는데, 250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게 아식스 코리아의 유일한 사이즈여서, 이거를 선택을 했고, 이제 분명 이제, 저기 뭐지? 리뷰를 하게 된 거는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리뷰 요청이 있었던 제품이에요. 데스타키. 근데 이제 리뷰 요청이 있었던 거는 요 제품하고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조마 타플렉스죠. 조마 타플렉스인데, TFI에 대한 관심, 높은 관심. 그게 이제 아무래도 국내 지금 그라운드 환경이 풋살도 많이 하시고, 특히 최근 뭐 저희가 리뷰를 하는 그 기간 한 약 2년 조금 넘는 기간에 절반 이상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큰 경기를 못하고 많은 분들이 풋살장을 많이 찾으셨죠. 풋살장을 많이 찾는 바람에 그 풋살화에 대한 높은 수요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리뷰 요청이 있는 편인데, 가만 생각해보면, 뭐 당연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풋살장에서 이제 풋살을 신어야 되고, 그 다음에 FG라든지 SG라든지 HG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 이제 불편하다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실 사용해서 좀 편의성을 구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인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선호도 이런 것들이 증가했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수요가 같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아슬레타 제품 같은 제품을 소개를 하고 나서 뭐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아슬레타를 사실 뭐 저희 덕분이다, 레플리컴 TV에 소개를 해서 뭐 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저희는 뭐 구독자가 4,000명, 언제 5,000명이구나, 5,000명 밖에 안 되는 채널이고, 그 제품 리뷰됐을 때는 뭐 한 1년 전이니까 벌써 한 2,000명, 뭐 1,2,000명 정도 보는 그런 채널이었어서, 저희가 영향력이, 리뷰 자체가 갖고 있는 영향성이 있다기보다는 신어보신 분들이 자기 주변 동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커뮤니티, 축구 관련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이제 올리셔서 열심히 신어보고 나서 좋다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좋은가 보다 하고 나도 신어보자 이제 그렇게 된 거겠죠. 근데 TFR는 스터드 있는 제품들과 달리 우리가 TFR을 사용하는 목적은 일단은 사용의 편의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이 불편하지 않고, 신었을 때 스터드 압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 상태, 인조잔디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풋살장이라는 것들이 되게 이제 터프 그라운드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그 터프 그라운드의 지면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뭐 쿠션이 조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는 정도죠. 그 다음에, 소재상으로는 어쨌든 천연가죽, 인조가죽 두 개로 크게 양분이 되지만, 소재가 주는 뭐 차이는 어쨌든 지금 이 TFR에서도 보면,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냥 속물인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제품이 비싼 게 좋다, 비싼 게 좋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가격은 약간 브랜드에 따라 좀 차이가 나지만, 어떤 브랜드인 경우에는 가격 차에 비하면 제품의 성능 차, 그러니까 그러한 갭이 얼마나 크냐 적냐 하는데, 아식스는 뭐 리뷰를 한 아식스 같은 경우에 데스타키 제품이 한 139,000원이고 최고가 제품이 울트레짜 같은 게 249,000원 이렇게 하면 이제 가격 차가 한 11만원 정도가 나는데, 데스타키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그래도 13,000원 정도 돼요. 소비자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 판매 가격이 일본 판매 가격과 정확히 이 제품은 맞아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에 비하면 이제 다른 브랜드들은 가격품이 좀 있는 것들이 있죠. 미즈노만 하더라도 지금 16만원대에 되어 있는 제품들이 대개 일본에서는 한 13,000원 정도 형성되어 있거나
한 제품이어서 3만 원도 좀 더 비싸다고 봐야 되고, 미즈노 모렐리안 이런 제품들은 뭐 한국이 너무 비싸죠. 일본에서 18,900엔 정도 소비자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게 지금 27만 9천원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미즈노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본과의 지리적 거리,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유통구조상 유통구조의 성격 이런 거를 감안을 할 때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에 비하면 좀 비싼 편이다, 이제 이런 느낌을 늘 받게 되는데, 데스타키는 요 제품의 일본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00엔 정도니까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139,000원이 일본 가격에 비하면 꽤 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그 느껴온 것 중에 하나는, 일본에서 제품이 그레이드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면 대부분 그 가격에 그 제품의 품질은 되게 합당하게 맞아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좀 좋고, 그 다음에 가격이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확실히 그에 대해서는 제품의 차별화가 확실히 이루어지는 느낌이 있다는 게 이제 기본 이제 인식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제품의 차이가 가격 차이라 그렇게 크게 벌어지진 또 않아서, 일본 브랜드인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미즈노의 뭐 네오가 있고, 네오 재팬이 있고, 네오가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프로 등급 있고, 뭐 엘리트 등급 있고, 뭐 이렇게 가격이 저기 떨어진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큼의 품질의 저하 아니면 품질의 그러니까 질적 저하가 일부 있긴 한데, 가격을 비교를 하면 충분히 리즈너블하다, 그 정도 가격 차는, 이제 이런 느낌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요 지금 데스타키 오늘 저희가 이 리뷰하는 제품은 일본 내 가격이 13,000엔 정도고 우리나라 139,000원인데, 지금 그 가격대면 사실은 지금 경쟁 제품이 미즈노에서 나오는 뭐 살라, 모렐리아, TF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15만 9천원, 16만 9천원에 형성되어 있는 제품과 경쟁을 해야 되는 제품이에요. 제품 가격의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제품들과 경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역시 이제 경쟁 상대가 있다는 거는 뭐 가성비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 품질 비교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라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이 제품과 그 지금 아식스가 출시를 하고 있는 푸사라 종류가 몇 가지가 일본 현지에서는 되는데, 지금 국내는 이제 데스타키가 우선 나와 있으니까, 데스타키랑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이 이 아식스 코리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본판으로 뭐 그 고가 이제 그 아식스에서 나오는 TF에서 가장 고가, 실질적으로 이 제품은 지금 일본에서 판매 중인 TF 중에서 가장 고가 제품이죠. 지금은 이제 푸마 파라멕시코 TF 같은 게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식스나 나이키에서 나오는 TF들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 등급 그 TF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17,000엔 정도고 이거랑 4,000엔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엘리트 등급과 프로 등급 두 가지 제품을 저희가 커뮤니티 상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진을 가지고 제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교 대상은 아니죠. 왜냐면 이게 어쨌든 한 등급 더 높은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제품 두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국내 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내 살라고 그러면 약 20만원 가까이 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본에 주문하면 그 정도 들겠죠. 저도 그렇게 들었었으니까 20만원 이상이.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13,900엔 출시가 되고, 아식스도 뭐 쿠폰을 발행하고 할인을 하고 하면 뭐 10만원대 초반, 14만보다 훨씬 적게 적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가격 차이가 20만원이 되게 되면 이제 1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본인에게 맞는 제품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잘 고려한 다음에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왜 이 데스타키를 하면서 이 제품과 비교를 하려고 그러냐면, 기본 제품의 이제 주요 부위들, 사용된 부위들, 어퍼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축구하에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가격을 결정시키는 요소는 결국 어퍼 소재의 가격이 전체 가장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퍼가 달라지면 이제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가격, 제품을 쓸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건데,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인조 가죽에 비하면 이거는 이제 캥거루 가죽이고,
요 앞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캥거루 가죽이냐 아니면 뭐 인조 가죽이냐 근데 이거 만져보면 이제 워낙 가죽 자체가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일본에서는 이게 이제 천연 캥거루 가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앞쪽 부분은 다만 이게 지금 그 안쪽에서 만져보면 헤딩이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라이닝도 이거 여기와 이 C3와 다르게 C3가 이렇게 만져보면 안에 천으로 이렇게 패딩이 라이닝 처리가 되어 있고 얇은 여기 이제 이렇게 올록볼록한 부분에 이제 만져보면 스펀지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스티칭이 없이 인조가죽, 천연가죽을 사용을 해야겠지만 스티칭은 요 부자 안쪽 사이드 쪽으로 제한을 해놓고 여기 전체 부분이 넓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이 대신에 안쪽에 보면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가죽의 두께가 얇게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은 아마 천연 가죽이 아니라 인조 가죽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어쨌든 이게 이제 천연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천연 캥거루 가죽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인조 가죽이 사용이 돼서 어퍼는 질적으로 완전 차이가 나는데 다만 신발의 아웃솔 그 다음에 미드솔 이쪽 부분 이 두 제품이 여기에 있는 미드솔 그 다음에 인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지만 안에 인솔 그 다음에 신발의 안쪽에 바닥 창 바닥 부분 미드솔 상단부 부분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제품의 차별화를 시키는 요소 중에 이 어퍼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들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이제 인조가죽과 캥거루가죽을 사용한 하이브리드 타입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거 지금 사용을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뭐 낙엽도 묻어 있고 잔디도 지금 뭐 인조잔디 칩 고무칩도 여기 끼워져 있고 이런데 약간 운동장이 젖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말린다고 지금 인솔을 빼놨거든요. 인솔을 빼놓은 상태인데 뭐 착화해서 이제 캥거루 가죽과 이렇게 되어 있는 개방된 통에서 이제 캥거루 가죽과 이 인조 가죽을 비교하기는 힘들죠. 힘든 거는 이 제품이 비싼 이유가 바로 이 어퍼가 주는 천연 가죽이 주는 부드러움, 뭐 그다음 내구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인조 가죽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C3 제품이 더 비싼데 그러면 데스타키는 어떠냐? 요250 사이즈도 제가 발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발은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이제 원래 제 사이즈보다 5mm가 작기 때문에 뭐 이 착화를 했을 때 뒤쪽에 힐컵 이런 쪽에서 이제 홀드가 너무 타이트하게 된다. 그 점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 앞쪽이 약간의 캥거루 가죽이 보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발 전체의 중족부 이상을 그러니까 발의 발가락 쪽은 사실 이제 뼈가 있는 부분이고 신경이 내려오는 부분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신경과 이런 부분들 감각을 형성시켜주는 부분들 집중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다 인조가죽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품과는 이제 핏 감상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텅도 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뭐 그런 점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조가죽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DS 라이트 AG 제품의 리뷰를 할 때 아식스의 그 인조가죽이 DS 라이트 AG만 하더라도 상당히 초기에는 딱딱해요. 딱딱하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는데 막상 신고 운동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싹 끼쳐지니까 그 부분에서는 아식스 인조가죽도 크게 나쁘진 않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즈노에 지금 네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식스 엑스플라이 프로에 들어가는 인조가죽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최상급이어서 그 정도 인조가죽이면 사실 캥거루 가죽이 필요있나 할 정도로 그 굉장히 부드럽고 그런 인조가죽이어서 사용 편의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 제품 자체는 이 사이드 쪽이나 지금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의 이 어퍼의 이 경직도 그러니까 단단하거나 이런 정도는 상당해요. 그러니까 천연 가죽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드러우면 이게 홀드성이 떨어지지 않냐 하는 데 비하면 이렇게 단단하면 대신 홀드성이 높지 않냐. 근데 홀드성이 높다 안 높다를 떠나서 우선은 인조가죽이 첫 번째 주는 홀드성이 높은 걸 떠나서 이거는 딱딱한 느낌이 있으니까 어쨌건
그 부분이 충분히 경기를 통해서 신발이 누그러지고 하면 이제 편해지면 사실은 어느 쪽이 더 편하냐 하는 쪽으로만 그냥 비교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구입이 쉬우냐 가격이 좋으냐.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는 환경에 어느 정도 가격대의 제품을 신으면 되느냐 하는 것만 가지고 잘 결정을 하면 돼요. 사실 축구화를 저희가 리뷰를 할 때마다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만 이게 만약에 국내 판매 가격으로 이게 한 19만원이다. 그 다음에 이게 한 13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 경우에는 6만원 정도를 더 보태서 이걸 사는 쪽으로 추천을 드려요. 이유는 6만원을 더 드리지만 이 축구화의 수명에 거의 2배 가까이 2배 이상을 풀 캥거루 가죽 버전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 13만원짜리를 2년 쓰고 두 번 교체하면 해서 쓴다. 그 기간이 보통 이제 한 6년이다. 이러면, 39만, 40만 원이 들죠. 13만 원씩 친다고 하면. 근데 이 제품을 하나 20만 원에 사놓으면, 그냥, 6년간 쓸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좋은 제품을 오래 쓰는 게 더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 캥거루 가죽이라는 게, 쉽게 사용 과정에서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뭐 아니면 형태가 망가지거나 쭉 늘어져서 못 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 상태로 신으면 이 상태로 거의 10년도 신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입증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파로카스만 하더라도 인조가죽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버텼고 그 다음에 인조가죽이 이렇게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아슬레타만 하더라도 5년 이상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굉장히 오래 신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이 그냥 취미로 축구를 즐기는 경우에 비싼 돈 들여서 축구화를 많이 사거나 그 다음에 다양하게 사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한 제품이면 그 제품으로 한 1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더라도 보통 4-5년 이상은 신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축구화를 많이 사거나 다양하게 사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좋은 제품 하나만 사서 오래 신는 쪽을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이 제품이 축구화라는 게 뭐 최근 10년, 뭐 20년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을 쭉 보면 결국 자신의 발에 맞는 잘 맞는 종류는 한두 가지밖에 없고 그러면 그 한두 가지로 신발이 생각보다 우리가 그 인조잔디나 천연구장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 내구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신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뭐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양인데 저는 뭐 커뮤니티 이런 걸 아예 들여다보질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앞코가 벌어진다 뭐 스터드가 부러졌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 대부분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착용자의 사용 습관이 안 좋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제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TFR을 터프 구장에서 신고 그 다음에 뭐 천연 구장 아니면 뭐 인조 구장에서 신는다 그러면 터프화 자체는 이 그립성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어느 구장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FG나 SG를 인조 구장에서 신다 그러면 SG 같은 경우는 스터드 압이 너무 지나치게 높을 것이고 클 것이고 왜냐면 스터드웨어에 그 높이가 다른데다가 스터드 개수가 적기 때문에 지면에 닿는 스터드 압이 생길 수밖에 없고 FG를 인조구장에서 신으면 스터드의 형태나 길이 때문에 전반적인 신체, 발목, 뭐 무릎, 허리 이런 쪽에 부담이 많이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그라운드 환경에서 만약에 내가 인조구장에 신는다 그런데 AG를 3세대 정도의 구장이다 그래서 충분히 잔디가 살아있다고 하면 보통 3세대 이상에서 신을 수 있는 AG 스터드의 제품을 신으면 되고 그게 많이 좀 불편하면 TF로 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적정하게 그라운드에 맞도록만 축구화를 선택을 하더라도 사실 경제적으로 큰 세이브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호기심에서 이제 뭐 저희 리뷰도 보고 많은 리뷰를 보시지만 리뷰를 볼 때마다 축구화를 사고 싶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제품이 주는 착화감, 저 제품이 주는 착화감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게 서로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축구화의 성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이 축구화의 성능이라는 건 사실은 개인의 축구 실력이 결정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축구화는 다만 축구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착용 편의성 아니면 축구의 기술을 구사하거나 할 때 공을 다루거나 할 때 컨트롤성에 있어서 얼마 정도
유리함을 주느냐, 그리고 발을 어떻게 잘 보호해주냐는 차원인데, 그거는 각 개인이 신어보면, 이거가 편하다, 안 편하다는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이 잘 편하다고 하는 경우는, 결국 조형과 신발 라스트 매치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볼 컨트롤성에서 문제될 요소가 없죠. 그러니까 대개 볼 컨트롤이 안 되거나 하게 되면 신으면 뭔가 부족, 불편하고,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안 되는 거라서, 사실은 축구화 선택 자체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축구화를 많이 사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데스타키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 139,000원 가격대에서는 분명히 경쟁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250원 신었을 때 느낌을 기초로 말씀을 드려도 물론 신발의 라스트 이런 것들이 일부 다르긴 하지만 만약 255를 제가 테스트를 했다고 하면 C3와 기본적인 착화감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발의 구조적인 측면이나 라스트 이런 측면에서 뭐 힐컵이 조금 더 높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에 여기 뒤쪽에 이런 그 힐 쪽에 이런 걸 만져보면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발의 구조, 라스트가 이 C3와 사실은 아웃솔 플레이트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부분적인 그 어퍼의 소재의 차이만 일부 두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핏감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C3 나오기 전에 데스타키를 많이 사용하셨 그 다음에 좋다고 하셨던 분들은 역시 C3가 편하다고 느끼면 이 데스타키도 기본적으로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데스타키가 어떤 특별한 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발이 편하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TF화는 기본적으로 스터드 모델에 비하면 발이 편해요. 모든 TF화는 그러니까 발이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터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고 미드솔이 들어가 있어 쿠셔닝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TFR을 신는 거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나에게 더 맞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찾는 게 TFR에서 선택의 요령인데 그거는 예를 들면 경쟁 모델인 데스포르치도 있고 미즈노도 있고 나이키에서 나오는 뭐 큐리얼 베이프 14 TF도 있고 뭐 아디다스 코파센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그런 제품들을 되게 신어보면 우선 신었을 때 저희가 며칠 전에 해드렸던 퓨처나 그 다음에 울트라의 TF도 마찬가지인데 프로케이지 같은 경우도 소재가 인조냐 아니면 천연이냐 그 다음에 어퍼의 구조가 인조를 사용을 하든 그 텅이 일체형으로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세한 핏감들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주기는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고무밴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방돼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신발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끈으로 조종하는 거 것과 그 다음에 아예 일체형이 되어 있어서 밴드로 타이트하게 있다가 신발을 신으면 밴드가 늘어나면서 그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발에 딱 밀착시키는 정도 그거는 명확한 발이 뭐 정말 감각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누구나 착용감, 착화감 이런 거에 그 다른 감각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게 뭐냐를 찾는 건데 신발의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데스포르치 같이 이게 풋살처럼 만들어져 있는 저희가 늘 데스포르치는 풋살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데스포르치 쌍루이스나 뭐 캄피나스 TF화 터프화로 일본에서 분류한 제품은 천연구장 그 다음에 맨땅 인조구장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슬레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슬레타의 A005라 불리는 TF화도 그것도 천연구장 그 다음에 인조구장 그 다음에 맨땅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활용도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을 그러면 TFR로 쓰고 스터드 있는 모델이 따로 필요하냐?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어쨌든 간에 뭐 그 지금까지 본인들이 알아왔던 축구에 대해 알아왔던 그립성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스터드가 있는 것들이 그립이 더 좋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미끄러진다. 물론 저도 지난 토요일 날 탄춘구장 성남에 있는 탄층구장에서 코너킥을 차다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서 킥을 하다가 짚는 발, 이 고기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졌는데, 오늘 아침에 그 운동장에 눈이 왔고, 오늘 눈이 왔잖아요, 아침에. 첫눈이 왔는데, 첫눈이 오는 운동장에서도 일반, 5대5인가 6대6 쇼게임이라는데 전혀 미끄러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제품으로도 우리가 넓게, 폭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데스타키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사용하면서 좋다고 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TF화는 어떤 경우에도 스터드가 달려있는 제품에 비하면 발이 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발의 편함의 정도가 신발의 구조적 아니면 소재에 따라서 아니면 신발의 라스트에 따라서 개별 차를 만들어주긴 해요. 그러나 어떤 본인의 발이 어떤 신발에 더 잘 맞느냐, 어떤 신발이 본인의 발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냐 하는 것들은 본인들 각자들이 신어보면서 본인의 발의 특성과 그 다음에 평소 착용 습관을 고려를 해서 신어보고 나서 나에게 맞는 거를 찾으면 TF1은 사실상 고르는데 크게 어려움 없죠. 물론 제가 신었던 최근 중에서도 예를 들면 푸마의 킹 프로나 그 다음에 킹 탑 TT 이런 모델들은 제가 모시는 모델이에요. 가죽으로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더라도 그 제품은 제 발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어보고 나서 너무 타이트하고 이래서 실제로 이 타이트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했는데 결국 테스트를 하면서 아, 이 신발은 내가 신을 수 없다. 미드솔 관련된 부분, 아웃솔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엣지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한 번만 신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TFR을 고르는 데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인조가죽이라든지 뭐 나머지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사실 크게 없어요. 그게 이제 TFR의 장점이에요. 우리가 아슬레타를 좋다고 하다 아슬레타의 좋은 이유는 결국 이 신발 라스트 구조, 그 다음에 발의 중족부 이하에서 홀드 시켜주는 구조, 이런 것들이 부드럽게 발에 잘 밀착이 되기 때문에 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모든 사람들 신으면. 그리고 아웃솔의 소재, 그 다음에 이 스터드처럼 생겨있는 이 모양들의 구조에 따른 그립성 차이도 실제적으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TF1은 그래서 선택을 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다만 자신의 현재 운동 습관,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두 번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네 번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축구화 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선택할 수 있는 축구화의 종류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데스타키는 명확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C3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요 정도 하나로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스터드 있는 모델이 좀 발이 불편하다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이렇게 개방된 통으로 만들어져 있는 신발은 발볼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다 신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제품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제품이 미즈노 네오나 그 다음 미즈노 모렐리아의 아니면 뭐 레블라의 TF가 나온다 그러면 그 제품과 비교해서 기능적으로 특별하고 탁월하다고 할 만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신발의 구조적으로 그렇죠. 신발의 구조상으로 그냥 천연과 인조가죽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인데 이 구조는 미즈노 모렐리아도 있고 아슬레타도 있고 뭐 데스포르치도 있고 다 기본적으로 구조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지금 미즈노 제품들이 보통 재팬이 아니면 20만원대 이하에 159,000원 아니면 169,000원이고 그 다음에 데스포르치도 보통 한 109,000원에서 169,000원까지 고급 제품인 경우 고순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나이키의 TM4 머큐리얼 뭐 그 다음에 코파센스 카피탄 이런 것들이 17만원에서 15만원 16만원 정도니까 그 정도의 레벨에 있는 신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데스타키를 신을 것이냐 아니면 나이키 스워시를 신을 것이냐 아니면 아디다스 삼선을 신을 것이냐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한 번씩만 신어보시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축구화를 가지고 그렇게 뭘 살까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진다. TF1인 경우에는 스터드화인 경우에는 스터드의 형태 뭐 높이 뭐 이런 것 따랐다 그 다음 그라운드 한계 따 여러가지 고려수가 많지만 TF1은 기본적으로 그런 모든 그라운드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기본 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예산 조건에 막 본인의 운동을 하는 환경 그 다음에 습관 이런 거에 맞춰서 신으면 그냥 다 신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데스타키를 주문을 하고 나서는 큰 숙제를 또 하나 해결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어쨌든 데스타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리뷰를 할 수 있냐 이런 분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제품의 리뷰를 신발을 구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문의하시는 거, 조맙 타플렉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무니치라든지, 최근에 이제 무니치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뭐, 그런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무니치 같은 제품을 보면 거의 스니커즈 형태가 아깝죠. 근데 그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발이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발이 편하게 내가 느낀다고 하면서 축구화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어퍼를 사용했다고 하면 볼 컨트롤성이 자동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조마 타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마 타플렉스를 보면 신발의 기본 구조가 TFR인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의문이 갈 만한 요소들이 없이 가죽이면 가죽, 그 다음에 인조가죽이면 인조가죽, 거기에 따라서 신발의 착화성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TFR는 정말 정직하게 그 가격대에 따른 신발의 착화성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천연가죽이냐 인조가죽이냐에 따라서 어포의 부드러움 정도가 차이가 나고 신발의 내구성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들은 장기 사용에서는 사실 큰 변별력을 갖기는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10년 동안 계속 신는 거랑 이거를 2, 3년 동안 계속 신게 되면 볼 컨트롤성에서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면 두 제품상의 성능상의 변별성, 차별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발이 편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볼 컨트롤성에서 영향이 없다,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신발이 따라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TFR는 뭐 구입하실 때 사실 큰 고민을 하실 필요 없고, 본인이 원하는 뭐 형태, 디자인, 색깔, 그 다음에 브랜드 이런 거를 따라가더라도 큰 오차 없이 신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내 발에 더잘 맞다, 그 다음에 발에 예를 들면 개인의 족형을 더잘 반영하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은 분명히 따져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는 있지만, 굳이 그 정도까지 민감하지 않다고 하면 TFR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웬만하면 다잘 맞는 편이다 하는 것들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풋살을 차리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11대 11 하시는 분이나 너무 TFR가 충격 손실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어그이 여기에 대한 스터드가 낮게 배열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신발이 그립성이 떨어질 거라 하시는지, 아니면 뭐 11대 11 경기를 하는데 스프린터상에 불리할 것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라운드의 코트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풋살을 내가 주로 한다, 그러면 그 작은 경기장 내에서는 사실은 스터드가 있는 신발들이 갖고 있는 장점, 안 미끄러진다라든지 뭐 스프린트에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트가 이제 예를 들면 이 쉔크 강성을 높여서 하드 플레이트에서 주는 탄성, 에너지 리터닝원 같은 것들을 기대한다 하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풋살장에서는 발바닥으로 활용한 볼 컨트롤성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터드가 있는 것보다는 이런 TFR가 훨씬 더 유리하고 사용 편의성이 있다. 근데 코트의 면적이 넓어져서 11대 11 경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축구 스타일이 막 선수들처럼 막긴 패스를 주고받고 하는 막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좋은 TFR 하나를 사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오래 신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이 아식스 제품의 이제 데스타키라든지 아니면 여러 또 경쟁 모델을 비교해서 본인의 개성을 얼마든지 또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내에서는 스터드 있는 모델보다 이 TFR가 오히려 더그그 뭐죠, 선택의 폭이 넓다 이렇게 봐요. 물론 국내에 뭐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스레타 C3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아식스도 지금 이 제품을 이게 언제 출시된지 모르겠어요. 한 1년 전에 출시된 건지, 뭐, 그 정도 하여튼 시간이 꽤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추가 출시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국내에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 일본 같은 데도 아직도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구입을, 하시는 거에서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데스타키는 뭐, 많은 분들의 그 리뷰 요청에서 오늘 결국 리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역시 뭐 아식스 제품이 C3에서 느꼈던 착화감의 편의성의 일부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초기 착화에서 이제 인조 가죽이 주는 뻣뻣함 이런 것들이 C3와 대비는 되지만 C3가 아예 없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아스레타를 신거나 아니면 이 데스타키를 신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상 뭐제 개인적으로 아스레타 훨씬 편하게 느끼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이 제품을 신었을 때 이게 불편해서 못 신는 요소가 근원적으로 다 제거가 되어 있는 신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따라서 본인이 신어 여러 가지를 신어 비교를 해보고, 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하면 그 정도로 서스럼 없이 신을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저희 미즈노 리뷰할 때 미즈노 어느 분들에게 다 추천을 드리지만, 다만 제가 안 신는 이유는 미드솔이 얇아서
아, 그게 이제 미드솔이 얇은 게 이제 저한테는 단점으로 느껴지지만 그게 사실은 볼 컨트롤상에서는 굉장히 발바닥을 활용한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창이 얇은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서로 장단점이 될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지식, 그러니까 풋살화를 선택을 할때 나의 플레이 습성이 어떻고 그라운드 환경이 어땠을 경우에 이 신발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착화성이 착화 편의성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발바닥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퍼의 홀드성이라든지, 아니면 착화의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것들이 어떤 거냐 하는 것들만 조금 체크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무리 없이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제품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성비로서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엘리트 제품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내려가게 되면 항상 그 제품들은 그 가격에 맞는 품질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신발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든지 그 제품의 가격을 보고 그 제품의 가격과 소재를 보면 대강 아이 정도 이 제품은 대강의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이 인조 가죽들 대부분은 그 가격대에 적당한 소재가 사용이 되어 있어서 뭐 내구성, 그 다음에 기본적인 뭐 품질, 그러니까 그 인조 가죽상에서 이제 품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큰 차별화 되어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웬만큼 다 부드럽고 할수 있다. 제가 이제 그거를 DS 라이트 에이지를 신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오나 이런 거는 워낙 고품질의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뭐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나 아래 등급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만하다는 거를 실감을 해봤기 때문에 신어보시고, 만약에 이 제품도 추후 뭐 아식스가 다양한 사이즈를 새롭게 공급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되거나 했으면 하면 이 제품도 한 번씩은 TFR로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신발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식스 데스타키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